지구를 지키는 착한 소비가 과연 뭘까요? 엣지 식기 세척 기용 캡슐 주방 세제입니다. 회사 이름은 바이오 캠코리아라고 쓰여 있네요. 그러면 저도 이거는 처음 써보는데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이 한 봉다리에 무슨 유리알 같은 이런 게 들어있었어요. 저도 그 분말로 된 그것만 썼는데 이거는 처음 사용해 보는 거랍니다. 이거 보세요, 이거. 너무 신기하게 생겼죠. 이 속에 이걸 이대로 넣으라고 그러는데요. 아우, 지저분한 걸 다 보여드려야 되네. 이거는 4, 5인용이에요. 저희 식구가 줄어들면서 제가 조그만 걸로 바꿨는데, 10인용 기준, 이거를 두 알을 넣으라고 그러는데요. 이거, 우리는 이거 하나를 넣고, 여기다 넣어도 돼요. 여기다 넣고, 이렇게 캡슐을 여기다 넣고, 제가 문을 항상 닫거든요. 여기 이렇게 슝 들어가고 딱 닫습니다. 짜잔. 그리고 저는 동자. 와, 59분 후에 끝난다고 하네요. 그래, 열심히 돌아줘. 나는 커피 한잔 마시고 있을게. 식기세척기 문이 열려 있는 것 보니까 세척기가 다 끝났나봐요. 이 세척기는 다 세척이 되고 나면 자동으로 문이 쫙 요만큼 열려요. 자, 볼게요. 얼마나 잘 됐는지. 반질반질. 뺀질뺀질. 뽀드득뽀드득. 그렇게 잘 돼 있네요. 깨끗하니. 아이고, 보이시죠? 깔끔하게 식기세척기가 잘 돼 있네요. 그리고 가루가 아니래서 바닥에 막 여기저기 남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. 깨끗하게 청소가 아니고 세척이 되었네요. 저는 앞으로 이제 이 세척기 사용할 때 요 투명 유리알 같은 이 세제를 쓸 겁니다. 잠시 건조하라고 다시 문을 반절 닫아 놓을 거예요. 이렇게 놔두면 건조가 확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구를 살립시다.